쳐다봐주지. 그대 모습에 내 마음을 빼앗겨버렸네. 그렇죠. 이거 아니에요? 그 가사가 굉장히 무서운 가사입니다. 왜요? 왜요? 저도 여기서 방송하다가 어쩌다 네. 저분을 마주쳐가지고 이렇게 애기 낳고 잘 살고 있는데 그렇죠. 두 분은 어디서 어쩌다 마주쳤는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제가 택시를 한 30년을 행위했는데 이분이 제 택시를 탔어요. 고등학교 서울서 고등학교 다닐 때 네네. 이제 춘천에 내려셔가지고 이제 우리 동네에서 놀고 있었는데 차에 탔는데 어디서 본 듯하기도 못 본 사람 같고 모르는 사람 같기도 아는 사람 같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물어봤어요. 물어봤구나. 화가 아니시냐고 그랬더니 그랬대. 그래서 우리 친구도 옛날에 저기 학교를 미대를 다녔는데 지금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딘데? 그래서 춘천이었대. 혹시 그러면서 얼굴을 쳐다보더라고. 근데 아닌 것 같은데 그래. 그랬더니 그러면 혹시 너 수남이 아니냐 그러더라고요. 맞다고 그랬더니 깜짝 놀래더라고요. 택시 안에서 기사님과 스킵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원래 알고 지내던 친구인데 10년 만에 어쩌다가 마주친 거예요. 대단하지. 처음에 그렇게 알아보셨어요 그러면은? 아니 몰라봤죠. 왜요? 그러면 옛날에는 네. 코도 이렇게 내려앉지도 않았고 네. 그리고요? 허리도 23인치인가 허리가 23인치? 4인치인가 뭐 그렇게 했는데 뭐 네. 이렇게 변할 줄 몰랐죠. 아이고 살다 보면은 뭐 변할 수 있는 건데. 아니 그래서 그 뒤로는 그럼 어떻게 되셨어요? 되신 거예요? 제가 그림을 배우러 네. 다녔어요. 그랬는데 화가 나니까 눈에 귀에 퍼뜩 뛰더라고. 네. 그래서 내가 나도 그림을 좀 배우라 그랬더니 그럼 나한테 배워라 그러더라고. 예, 예, 예. 그럼 나 좀 가르쳐 달라고 그러던 중에 예. 이렇게 소리 마려고 하는데 20년 전에 예. 부인을 교통사고로 잃었어요. 사별하셨고 네. 그리고 저도 몇 년 전에 사별을 하고 네. 그랬는데 어느 날 절 보고 그림을 그리러 가서 그림을 그리는데 야 우리 평생 친구하면 안 되느냐 그러더라고요. 아 친구! 좋지 그랬죠. 두 분 다 이제 사별을 하시고 이제 허전한 빈자리를 채워줄 이제 평생 친구를 만나셨는데 네. 이런 친구 만나기가 어떤 점이 가장 좋으세요? 아 그림이면 그림, 영어면 영어, 예. 춤이면 춤. 모든 걸 다 잘해요. 그래요? 네, 제가 갖고 싶었던 거 다 하더라고요. 어머. 근데 사실 그림이나 영어는 저희가 확인해볼 방법이 없는데 네. 춤 같은 경우에 확인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어떻게 얼마나 맞추시는지. 음악이 있나요? 춤 음악이? 있을 것 같은데요. 나옵니다. 끝으로 나갈 뻔했네요. 그대로 나갈 뻔했어요. 아니 평소 우리 정대씨 어르신은 좀 개그 스타일이신가 봐요? 아니야 백작 스타일이에요. 백작 스타일이요? 영국의 백작 스타일이요? 네, 제가 이 머리도 좀 자르지 그럼요. 영국에서는 머리 핀 꽂아. 한번 보여주세요. 뒤로. 오, 멋있네. 리본 핀이. 그리고 머리를 안 잘라요. 아 그럼 두 분 뭐 다투시거나 그러실 때도 백작 스타일로 다투시나요? 아니죠. 그림 그리다 잘못하면 야 지집애야 그래요. 아니 근데 두 분이 이제 벽화를 그리신다고 네. 들었어요. 벽화를 어디에 그리시는 거예요? 홍천에 저기 뭐야 우리가 한 9개월간을 재능 기부를 했어요. 예. 그래가지고 뭐 벽이 지저분하면 둘이 다니면서 막 다니고 나지고 그렸어요. 아니 근데 벽화 그리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굳이 그렇게 계속해서 벽화를 그리는 이유가 있을까요? 글쎄요. 그 저기 그 소개를 받아가지고서 이제 처음에 벽화를 그려가지고선 네. 하기 시작했는데 어느 날 그 저기 암투병 환자가 옆으로 지나가더라고요. 예. 근데 그 암투병 환자가 선생님 그림 보니까 왔다 갔다 이렇게 하니까 내 병이 낫는 것 같다고 거기서 또 보람을 찾으셨네. 아니 거기 막 감동을 느껴서 그 다음부터 재능 기부 계속 해야 되겠다. 아 그래서 제가 2005 정도 그렸어요. 아 2005. 예. 와 참 좋은 일도 하시고 두 분이 또 어쩌다 마주치셔서 이제는 영원한 동반자가 되셨으니까 또 앞으로도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네. 어쩌다 마주친 그대 팀 1581의 3번입니다. 참 급하시네요.
자, 문성재 부산 갈매기.